3년은 넘긴다. 3년은 넘긴다. 검찰 독재. 조기 독재. 검찰 독재. 조기 독재. 검찰 독재. 조기 독재. 검찰 독재. 조기 독재. 우리가 조국이다. 우리가 조국이다. 우리가 조국이다. 우리가 조국이다. 자, 그다음 조국을 구하라. 조국을 구하라. 조국을 구하라. 조국을 구하라. 우리가 조국이다. 우리가 조국이다. 우리가 조국이다. 3년은 넘긴다. 3년은 넘긴다. 3년은 넘긴다. 크게 함성 외칩시다. 와! 앞으로 가진 관계는 그건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대원, 김대원, 김대원,
파트 지금 어 질문 타임에 안녕하세요.
있어요. 네. 카메라 켜주시면 네네 네, 제가 해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네.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이드로 사이드로. 계속. 네. 사진 잘 찍으세요. 감사합니다. 사진 찍으시면 일로 오세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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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모드. 네네. 네. 네. 카메라 모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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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네네. 안돼, 잠시만요. 통제 좀 따라주세요. 자, 옆을 좀 비켜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옆을 좀 펴주세요. 옆을 떨어져요, 옆으로. 여기서 한번 찍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찍을까요? 네. 여기 한번 찍겠습니다. 어느 카메라? 네, 여기 카메라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저거! 화이팅! 화이팅!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동하세요. 이동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지나가겠습니다. 자, 천천히 자, 천천히 이동하겠습니다. 천천히 이동하겠습니다. 네. 아니, 학교에 이렇게 많이 모이셨나? 우리가 이제 공유가 돼가지고 아, 되게 알려져가지고 뛰지 마시고 사고 나갑니다. 붙여주세요, 붙여주세요, 붙여주세요. 천천히 가서 제가 다치겠습니다. 천천히 고생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하이파이브를 해주세요. 하이파이브. 사진은 셀카, 사진 셀카 찍으시고요. 셀카 찍으시고요. 사진 셀카 찍으시면 다른 분들 사진 셀카 위에 몰리시면 사고 납니다. 공개 부탁드릴게요. 네. 천천히 이동하겠습니다. 천천히 이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이동하겠습니다. 하이파이브. 무무다 깔비. 무무다 깔비. 고맙습니다. 네. 중국 화이팅! 화이팅! 네. 비켜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동하겠습니다. 네. 뒤 사고 납니다. 동선 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비켜주세요. 시멘트랑 사람 숟가락 비켜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이드로 바깥. 조심조심. 빠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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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합니다. 조금만 통제 따라주십시오. 카메라 동선 확보 부탁드릴게요.
카메라 동동 부탁드립니다. 자, 낙사하시겠습니다. 옆으로 빠지세요. 옆으로 빠지세요. 옆으로. 여기 네네. 돌아서. 예예예. 예, 예. 돌아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직접. 약간 조용히 좀 해주시겠습니까? 조용. 잠깐만 좀만 조용히. 그 지금 목소리가 안 들리시면 유튜브 켜가지고 조국혁신당을 찾아서 들으시면 다 들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질문을 간단하게 느껴주시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민 여러분,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쉬워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연설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이크, 스피커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현수막도 사용할 수가 없고 유세차도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오늘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계신 기자분들의 질문에 제가 육성으로 답하는 것만 가능합니다. 저는 이 선거법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저희가 또 헌법 소송, 그 위헌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 전까지는 법을 준수해야 하므로 이런 좀 불편한 방식으로 문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조용히 해주셔야 얘기가 들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지금 막 아까 여기 계신 시민분이 만들어 오셨는데 제가 전국을 돌고 있는데 너무 놀랍게도 각 지역별로 각 지역의 시민들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런 걸 만들어 오세요. 저희가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닌데 그 이런 그 스케치북이건 쪽지건 플랫 조그만 뭐 손팻말이던 이걸 보면 그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익히 짐작이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기자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을 하고 안 들리시면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를 보시면 제 육성이 들릴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기자분들 뭐 누구든 질문해 주십니다. 답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그 경의선 숲기 오마이뉴스 박소인데요. 그 경의선 숲기 찾으신 소감이라 어떤 연유로 찾으셨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대전에서 R&D 증액 약속하고 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극단주의 세력들 꼭 그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독려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시니 궁금합니다. 일단 뭐 이 공간을 왜 왔냐라는 질문이신데요. 제가 그 지금까지 서울 외 지역을 도느라고 서울 수도권을 잘 돌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을 돌아야겠다 마음을 먹고 시민들이 많이 와서 쉬고 놀고 하는 곳을 찾아야겠다 해서 여기를 택했고요. 그 외에는 특별한 의미는 없고 두 번째 권성동? 네. 권성동 그 의원이 강릉 아닙니까? 제가 어제 강릉 갔다 왔습니다. 강릉 갔다 왔더니 반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왜 강릉을 갔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그 이어지는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역구 후보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또 저희 조국혁신당이 어디를 갈 것인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전 두 가지 기준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정권을 기획하고 윤석열 정권 창출에 기여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비리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출마한 곳을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두 가지 기준을 생각해보았더니 바로 말씀하셨던 강릉의 권성동 후보가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보였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친윤 중에 친윤이라고 자랑하는 분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음을 자랑하는 분이었고 그 후에 윤석열 정권 하에서 당에서 책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2년간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과 무능함과 무책임과 무지함에 대해서 지긋지긋한데 그에 책임지고 불출마하기는커녕 지금 나와서 또 출마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강릉 어제 갔다 왔고요. 갔다 왔더니 강릉에서 웬일로 정말 강릉에서 정치적 이런 행사를 하는데 정말 많은 분이 모이셔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랬더니 지금 그 권성동 의원께서 저를 보고 극단주의 세력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극단주의. 웃음이 나옵니다. 웃음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극단적인 사람이 누구냐? 첫째, 한동훈! 윤석열!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몇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극단적으로 책임이 없거나 극단적으로 무책임하거나 극단적으로 무능하거나 무지한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파 한 단이 얼마입니까? 875원! 그것을 모르는 것은 극단적으로 무지한 거죠. 그런 사람이 극단주의자입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자신의 생모와 함께 23억의 수익을 얻은 극단적 수익을 얻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두 분이 극단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인과 자신의 장모가 극단적인 그 주가 조작 수익인 23억을 얻었는데 국회가 법과 공정과 상식에 따라 처벌하자고 특검법을 통과했는데 대통령 거부권을 오남용해서 거부권을 날리는 극단적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윤중! 한 명 더 말하겠습니다. 저희 후보 중에 조국혁신당 후보 중에 박은정 후보 아시죠? 네! 박은정 후보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비리에 대해서 감찰을 하다가 감찰을 받고 수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못 오셨는데 그분 대구 경북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통상 말하는 보수적인 지역에서 태어나서 보수적인 가치를 살던 분입니다. 근데 자신이 감찰관으로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문제점을 감찰을 했더니 수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박은정 당시 검사 보고 휴대전화 내놔라 그래서 박은정 검사는 자신의 비밀번호를 풀었습니다. 자신의 비밀번호를 풀고 윤석열 검찰에게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손준성 검사란 얘기 들어보셨죠? 네! 고발 사주 사건에서 손준성 검사가 문제의 고발장 초안을 정치권에 제출하기 하루 전에 손준성 검사와 당시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검사 사이의 카톡방에 한동훈 당시 검사장은 60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60장의 사진을. 그래서 공수처가 이 고발 사주 사건에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공모 혐의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24 더하기 알파 몇 개인지 확인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비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24자리 설정한 분 있습니까? 자기의 휴대전화 번호의 비밀번호를 24자리 이상으로 설정하는 극단적 행위를 한 사람이 한동훈입니다. 맞습니다. 초보! 초보!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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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저보고 극단주의자라고 생각하는 것 어불성설이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24자리 플러스 알파로 설정한 사람이 휴대전화 번호를 스스로 푼 우리 박은정 후보에게 극단주의 운운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또 질문해 주시면 답 드릴게요. 제가 대중연설을 못하면 안 됩니다. 아, 정말. 반갑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오, 너무 멋집니다. 제가 제 사무실에 잘 보관하겠습니다. 네네. 네. 네. 제가 시민들의 질문에는 답을 못합니다. 그게 또 법위반입니다. 오직 언론사의 질문만 답할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저밖에 없으니까 제가 뒤에도 계신데 여기 그 사전 투표율이 30% 넘게 나왔는데 그 네, 조금만 조용해 주시면 네. 예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전 투표율 예. 예. 저는 사전 투표율 이전에 제외 투표가 먼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제외 투표의 그 투표율이 역대 최고임이 확인되었고 어제 사전 투표율이 또 역대 최고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지난 2년간 우리 국민들이 투표하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었다 생각합니다. 투표할 날만 기다리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서 투표를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에게 경고를 날리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저는 이제 사전투표가 끝났지만 본투표가 남았습니다. 본투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압수수색 권한이 없습니다. 네. 체포구속 권한도 없습니다. 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과 무책임함과 무능함과 무지함에 대해서 경고를 날리고, 그래서 그 경고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투표입니다. 드리겠습니다. 뒤에 있는 거 보여주세요. 운동하고 책 쓰고 운동하고 책 쓰고 쉬었다가 더 좋은 중국을 만들어주세요. 예. 그다음은 질문해 주세요. 질문 좀 해주세요. 동물에 익숙해. 제발 부탁드려요. 기자님들 질문 좀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예정이 없다. 네. 이게 기자회견을 약식 기자회견을 하게 돼서요. 혹시 더 질문이 없으시면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운동 기자분 오셨는데 질문해 주세요. 누구 오셨다고요? 제가 아주 기자를 하셨어요. 지금 이 그 외국 기자분이 저보고 대선 얘기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대선은 나갈 자격과 경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오로지 바로 오늘 하루만 집중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조국혁신당이 만들어진 지 한 달 고작 한 달 넘었습니다. 저도 한 달 고작밖에 되지 않은 신생 정치인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임박한 총선에 오로지 집중할 뿐이고, 지금 외국 기자님이 아마 호기심상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혀 그럴 경륜도 지식도 자질도 없다고 생각하고 오로지 매일매일 하루하루에 오늘 하루 내일 하루 하루하루에만 집중해서 성과를 내겠습니다.
일본요? 예, 예. 거기 계시는 외국분도 아마 대선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하셨어요. 우리나라도 너무 걱정, 그, 감시사가 많거든요. 저국님도 지금 막 말하는 대로 그냥 하루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는데요. 네네. 혹시나 대통령이 되면은 그런 생각도 우리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자격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이 한국이라는 나라랑 세계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끌고 가는지 그걸 질문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답을 드려서 똑같이 답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미 이 기자님 말씀에 답을 드린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건강하셔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문하실 게 없으시면 이걸로 다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운받아 가시면 됩니다. 지금 이동을 하시면 이게 위험해지더라고요. 그대로 계시면 제가 이렇게 이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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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